굉장히 그 기대됐던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아무래도 워낙 그 전에 하셨던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우에노 주리 씨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우연이란 캐릭터와 그 하루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저희 둘은 각자 나라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루카 씨는 그러니까 우에노 주리 씨는 일본말로 대사를 하세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연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에노 주리 씨는 일본말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 언제 정확히 어디서 끝나는지 서로를 예측을 할 수 없고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아 되게 이거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에노 주리 씨는 어떻게 한국말 못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대사가 이렇게 끝나는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받아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텔레파시로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저도 굉장히 우에노 주리 씨와 함께 하면서 그 텔레파시를 느끼면서 굉장히 좀 기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즐겁고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トップさんと共演するって聞いた時は え釣り合うのかなみたいな、こうなんかトップさんといえばもうやっぱりすごく有名なこうスターっていうか、なのでこう大丈夫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が、まあ先に撮影は私のパートから始まっていって、 であのメールでやり取りをしているシーンが多いんですが、まだトップさんのこう演じるウヒョンっていうのを目で見たことがないまま撮影がスタートしていったんですが、まあ逆に言えば難しいというよりもう自分の想像したウヒョンがあのもうトップさんなので、なんかそのあんまりこう そこら辺は苦労せずにこう自分の思うようにこう感覚であの演じましたね。あとは監督にもう身を委ねてこういう新しいチャレンジをしてみようという感じで楽しんで撮影していました。で日本でようやく結構あの撮影一緒にすることがあって、 毎日結構雨が降っていて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あの言葉が通じないはずなのになんか台本とセリフ違うとかっていうのもなんか感覚でわかるし、であのトップさんがそのウヒョンを今のこう流行ってる韓国で流行ってるギャグとかそういうリアリティを入れてくださってたので、まあそれに こう自然に合うようなあのセリフを日本語であのその場で考えていったり、それは韓国の時もあのシンくんが日本語を話せるのであのみんなとのやり取りとか手伝っていただいて、あの割とあのすり合わせてあの楽しく作れたと思います。はい。